받을 수 없어서! 갬성 오지지 않습니까? 제가 있는 곳은 조천읍 신촌리 대섬 죽도 앞입니다. 사무실 바로 100m 거리기도 하고요. 좀 전에 잡초를 한 40m 밀어 제끼고 들어왔습니다. 제 차는 늘 주인 잘못 만나서 고생하고 있죠. 근데 뭐 현장 다니다 보면은 뭐 기본입니다, 기본. 그 제가 오늘 영상을 켠 이유가 좀 아름다운 일 좀 해보고 싶어 그렇습니다. 그 제주도에 위치가 좋은데 이렇게 막 한 2, 3년 이상 방치돼 있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분들이 왜 못 빌려주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웃긴 게, 그러니까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건 맞아. 근데 세입자의 권위를 너무 올리다 보니까 10년 동안 이제 갱신 요구권이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또 갱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10년이란 기간은 너무 길잖아요. 그 기간에 내가 집을, 땅을 팔아야 될 수도 있고, 한데 세입자가 있는 것 때문에 못 팔 수도 있는 거라 해. 그렇게 되니까 멀쩡한 땅을 두고 빌려주고 달라는 사람이 있는데도 못 빌려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 소장이 계속 고민을 했어요. 내한테 땅을 산 사람들이 100% 그 땅에 다 짓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는 뭐 좀 놔뒀다가 나중에 뭐 10년 후에 오든가, 퇴직한 다음에 오시겠다, 아니면 아들에게 뭐 물려주기 위해서 일단 좀 사줬다. 예. 경기 좋을 때, 지금 살 때 맞습니다, 여러분. 여유력이, 자금이 있으시면은 좀 괜찮은 물건이고 가격이 나쁘지 않다 그러면 지금 선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겠죠. 예. 경기라는 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것만 보다가 평생 못 사는 분도 봤습니다. 10년째 못 사는 분이 있습니다. 예.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런 분들은 부동산 하지 말래랍니다, 그냥. 왜? 대략 이제 발끝 말고 한 무릎 정도에서 사서, 머리끝 말고 한 어깨 정도 해서 팔아도 되거든요. 예. 그거 한다고 뭐 이건희 형님처럼 떼부자 될 건 아니잖아요, 그거. 예, 그냥 서로 적당히 하고. 저도 이제 일하다가 맨날 돈만 추구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좋은 일도 하고, 내가 돈이 아닌 거에 열정도 한번 걸어보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어쨌건 팝업스토어 같은 단기 임대차 3개월 단위로, 대략적으로 제가 구도는 잡은 거예요. 3개월 단위로 해서 팝업 창이 열렸다 닫히듯이, 예, 그렇게 해서 잠깐 쓰다가 나가는 겁니다. 예. 보증금은 너무 적게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인스타 팔로워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주도는 이런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해야 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일반 카페처럼 해가지고 한다는 건 저희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인스타 팔로워가 못해도 3천 이상, 예, 3만은 안 돼. 만 단위 넘어가면 너무 크고, 어느 정도 이제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 예, 이 프로젝트를 하려고 지금 주인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대신에 3개월의 기간이 끝나면 나가셔야 돼. 예, 안 그러면 재계약을 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무조건 공익적인 목적이어야 되고, 이 소장도 이거에 대해서 수고비를 받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사람을 처음에 우리가 이게 초이스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좀 심사는 강력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가기 전 수가 틀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정말 들어올 때는 아 천사의 얼굴이었다가 나갈 때는 악마의 얼굴이 되는 그런 분들을 제가 여러 명 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돈도 안 받고 지금 이걸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세입자, 그러니까 사회 20, 30대 청년들에게, 제가 20대 때 너무 힘들게 살았거든요. 예. 진짜로 해장국 먹을 돈이 없었습니다. 영양실조도 한번 걸려봤고, 예, 객기로. 예, 서울 동대문에서 계약서 안 쓰면 안 내려오겠다. 20대 때 분양사무실 잠깐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런 열정과 패기와 끈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은 좀 어둡지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고 싶은 마음에
좀 이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 케이스가 잘 되면 다른 물건들에도 좀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순수히 이거는 나중에 부가가치가 올라가면 토지주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시범 케이스로 내가 카페 사관학교처럼 제주도에서 뭔가 카페를 해보고 싶은데 잠깐, 예, 우리가 호주 가서 워킹홀리도 하고 워케이션도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다 가는 겁니다. 예, 차후에 뭐 다른 걸 주장하시면 안 되고, 예. 그런 분들을 심사를 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영상을 켠 정확한 이유는 그런 팝업 스토어라든지 제가 이런 상가 쪽의 경험이 솔직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예, 좀 지원해 주실 분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예. 제가 한번 도와주시면 제가 충성을 다해서 제가 아는 분야에서는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밤에 불멍하면서 저 바다에 오징어 한치 빼가 여름에 뜰 거 아닙니까? 그 모습만 상상해도 멋있다. 예. 그걸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 자체가 사실 상품화가 되는 거거든요. 뭐 소품 팔 수도 있고, 뭐 커피, 라면, 뭐 꼬치구이 뭐 다 팔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기간은 3개월 단위로 그렇게 할 때 좀 옆에서 같이 좀 도와주실 분을 구합니다. 예, 그 프로그램도 같이 짜주시고 운영하는데 좀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에서는 저도 전직 사회복지사지만 좀 이 다가오는 시대에 맞춰서 무조건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직업재활 쪽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사회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은 도와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무조건 퍼주기식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안 주면 왜 안 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건 잘못됐다. 사실은 그 복지병 때문에 저희 복지사 그만둔 거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정말 이게 지역사회 경제 흐름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20, 30대 뭐 청년들, 뭐 나이는 솔직히 두 번째지만 하려고 하는 패기, 끈기, 열정도 다 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제가 기회를 좀 줄이고 싶습니다. 이게 계기가 돼서 뭔가 주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부가가치가 올라가겠죠, 땅도. 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도 서로 다, 모두가 다 잘 사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예, 했고요. 좀 도와주실 분들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뭐 펠리세이드 타다가도 아무리 에어백 여러 개 달려 있어도 갈 때 되면 갑니다. 예, 옆구리 치면. 난 가는 날까지 정말 우리 좀 멋있게 살다 갑시다. 예. 인생 뭐 있습니까? 아, 뭐 있죠. 예. 삼겹살에 소주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이거 딱 끝내고 저랑 그래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면서, 예, 맛있게 인생을 좀 아름답게 좀 살아보고 싶은 분들 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여기는 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한 40 정도. 예. 근데 정말 사연이 뭐 있다 그러면 그 이소장 사비 털어서라도 도와줄 의향이 있으니까, 예, 얘기하십시오. 예. 좀 가치 있게 살다가, 예, 우리 한번 아름답게 살아봅시다. 조금의 가식도 있는 이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저녁 되시고요. 예, 이쪽 경험 있으신 분들 꼭 연락 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와, 경관 죽이네. 구독을 눌러주시옵소서.